기말고사 축제 들어가셨나요? 네. 다 내셨어요? 아, 학교가 어떠세요? 학교가 갈수록 사실은 경력이 쌓이면 더 여유로워져야 되잖아요. 다른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경력이 쌓이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직제가 어떠신가요? 네, 여유 있어진다고 대답하시는 분 거의 못 찾았어요. 제가 좀 어지랖 넓게 제주도까지 가서도 강의를 하고 또 갈 때마다 여쭤보는데, 야 이거 어느 한 군데 업무는 또 업무대로도 그렇고 학급은형은 또 어떠십니까? 강원도에 학급은형 강좌가 새로 개설이 됐는데 이 제가 놀라는 것이 학급은형 강좌에 50대 선생님들이 꽉 차는 거예요. 아니 학급은형 강좌는 20대 30대가 들어야지 무슨 50대 선생님들이 와서 앉아 계신 거야. 도대체 학급은형의 베테랑이시잖아요.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게 베테랑이라는 느낌이 좀 드십니까? 어떠세요? 네. 왜 그럴까? 왜 베테랑이 안 되는 걸까요? 애들이 나를 베테랑임을 인정하지 않고, 근데 정확히 말씀하셨네요. 애들이 만만치 않아, 정말. 해가 갈수록 만만치 않아져요. 그러니까, 우리들이 내가 교사로서 성실했냐, 불성실했냐,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, 정말.